제3의 눈이라는 것은 상상의 스크린을 얘기합니다. 바로 꿈을 꾸는 상태가 제3의 눈이 열리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두 가지로 꿉니다. 하나는 칼라로, 하나는 흑백으로. 우리가 더 깊은 상태 들어가게 되면 칼라로 꿈을 꿉니다. 무지개를 봤다는 것은 아주 깊은 상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운을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뇌가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의도로 하지 않지만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은 바로 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꿈속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됩니다. 꿈속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꿈속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력은 상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뇌의 활동입니다. 창작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고 또 제3의 귀가 열리게 되면 그것도 제3의 몸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장치가 우리 브레인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뇌를 5%만 사용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뇌를 많이 활용한 분도 약 10% 내지 15% 썼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더 많은 뇌를 씁니다. 과학자들은 뇌를 더 많이 씁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뇌를 더 많이 씁니다. 예술가나 과학자나 사업가는 결국은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를 활용하는데 제일 큰 장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뇌를 어떻게 활용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잘못 쓰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뇌를 잘 쓰기 원하면 무엇이 장애를 일으키는가, 무엇이 나쁜 습관인가, 이것을 알아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면 되겠죠. 뇌를 활용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예술적이지 못해. 나는 과학적이지도 못해. 난 잘 안 될 거야. 절대 그렇게 자기 뇌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뇌는 나쁜 뇌가 없습니다. 오로지 잘못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뇌는 다 훌륭합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뇌는 슬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여러분 뇌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항상 뇌에게 자신감을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뇌는 100%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잠자고 있는 뇌, 그것이 깨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3의 눈이 열리고 제3의 귀가 열리고 제3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칭찬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